안녕하세요. 오늘은 노트북 제품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 같으면 무조건 휴대성이 좋은 노트북 그런 위주로 추천을 드렸을 것 같은데 요즘은 데스크탑급의 성능과 노트북으로 활용하기 좋은 그런 제품들이 좀 끌리더라고요. 당연히 집에서도 컴퓨터를 사용해야 되는 일이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외부에서 좋은 성능의 컴퓨터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저희 집에 최근에 귀여운 아이가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회사를 다니며 유튜브를 관리도 하며 제 아내가 있는 조리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 집에서만 컴퓨터를 만지기보다는 여러 장소에서 영상 편집도 해야 되고 사진 편집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리뷰할 제품으로 말이죠. 오늘 리뷰를 진행할 노트북 제품은 기가바이트 에어로 17KE5 제품입니다. 일단 이렇게 사용해보면서 제가 느낀 게 이거 하나만 딱 가지고 있으면 별도의 데스크탑 PC가 필요 없겠다 그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12세대 인텔 코어 i7 프로세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14코어 20스레드에다가 기본 2.3GHz 터보 모드까지 작동하게 되면 5.0GHz로 이 컴퓨터가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메모리는 DDR5 4800을 지원하고 이 노트북은 16GB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요즘 PC가 빠르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SSD죠. 여기에는 PCI Express Gen 4x4 SSD 스토리지 슬롯을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 Gen3보다 한 2배 정도 성능이 더 빨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성능이 좋은 만큼 대용량 스토리지가 필요할 수도 있을 텐데요. 두 개의 NVMe 슬롯이 지원을 합니다. 썬더볼트 4 당연히 지원을 하고요. 특히나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액정입니다. 액정. 딱 봐도 슬림 베젤이라는 게 보이죠? 3mm입니다. 화면과 본체 비율이 약 90% 정도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컴퓨터를 만질 때 몰입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4K UHD HDR 미니 LED가 탑재되었고 120Hz의 주사율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이밍 하기에도 아주 적합한 노트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화각도 170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영화 감상용으로 최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DCI P3 100% 지원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적인 색상 표현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픽 작업이나 이제 그런 디자인 작업하기에도 되게 괜찮은 제품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서 그래픽 카드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 시리즈로 RTX 3060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영상 편집, 사진 편집이 제가 사용하는 여기 있는 이 데스크탑보다 훨씬 빠르다 보니까 되게 슬펐습니다. 이 노트북이 너무 좋아서 게임이야 당연히 돌아갈 테고 이걸 업무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게 되면 특히나 이제 만족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기가바이트에서 이미 여러 그래픽 관련 소프트웨어 호환성 테스트가 이미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어도비나 오토데스크나 마야 유니티 3D 3D 맥스 등등 말이죠. 키보드, 이제 키보드 쪽을 보시게 되면 밤에 사용하기 좋도록 화이트 단일 백라이트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10키가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별도의 키보드를 안 챙겨도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터리는 99Wh 대용량 배터리가 장착되었는데요. 어라? 이게 대용량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노트북을 이제 밖으로 가지고 다니게 되면 비행기를 탈 때 가지고 타는 경우가 종종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기내에 탑승할 때 배터리 이제 크기 제한이 있는데 이 99Wh가 기내에 탑승할 수 있는 가장 큰 용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더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 그런 기능들 위주로 제가 리뷰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 제품은 정말 데스크탑 PC급의 노트북이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완전 대만족하면서 사용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기가바이트 에어로 17KE5 노트북 제품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시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